암울한 글로벌 경기 속에서 주요 7개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평소 수준보다 4배나 높아진 가운데 특히 캐나다와 밀접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4%포인트 낮은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내년엔 세계 경제가 3%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제시한 3.9%에서 0.4%포인트 내린 3.5%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앞서 2.8%보다 크게 내려간 1.8%가 예상돼 올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주요 7개국 중에선 캐나다 전망치가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전망치는 가계 구매력 감소와 통화 긴축 정책 등으로 올해 2.3%, 내년엔 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왔습니다. IMF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식량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중국 경제 위축 등이 세계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캐나다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는데 모두가 우려하는 변수인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2.3%, 내년은 2.1%로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습니다. 고열차 사고로 4세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던다스 스트릿과 코스라 로드 인근 철로에서 어린아이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울타리가 없는 선로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 지역 경찰은 메트로링스, CP레일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도 경찰의 발표는 없었지만 목격자는 사고 당시 아이 곁에 다른 어린이 3명이 있었고 잠시 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 아이를 안고 건너편 집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고 열차에는 3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철로가 지름길이라 평소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녀 늘 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인근에는 경고 안내문만 있을 뿐 울타리가 없었는데 사고 12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이곳엔 뒤늦게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한편 메트로링스가 철로를 따라 안전 울타리를 모두 설치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대응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이 급증했습니다. 캐나다 전국 소매업 협회는 코로나 이후 매장 직원이나 보안 요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두배 급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함을 치거나 폭언에 더해 폭력까지 이어지는 건 물론 절도 행각도 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 샤퍼스 드럭마트에선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직원이 제지하자 바닥에 밀치며 폭행해 이 피해 직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워커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새벽 3시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한 여성은 드라이브 스루 창문으로 들어와서는 직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티몰튼에선 직원에게 차별 발언을 하며 갑자기 뜨거운 커피를 퍼붓는가 하면 텔러스 매장에선 직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직원과 시비가 붙자 가게 창문을 부수기도 했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직원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협회는 가해자 중 일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자도 있겠지만 때로는 총기와 흉기류를 소지하는가 하면 마스크 착용을 악용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벗은 지금도 여전히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린 충동과 공격성을 발산하지 못하면서 이런 우발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예협회는 유사 사건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 장 보러 가기 겁이 나는 요즘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닭고기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13% 하락했고 돼지고기 폭찹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육류 코너를 피했다면 바베큐 메뉴를 바꿔 구매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킬로그램당 토마토 가격도 26% 하락했으며 연어 통조림은 4% 낮아졌습니다. 이외에 바나나와 두부, 땅콩버터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공급망 압력이 풀리고 농산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덕분입니다. 또 휘발유 가격 하락도 가격 인하의 보탬이 됐습니다. 전문가는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지만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8%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식료품 시장 가격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식료품점들이 가격을 내리는 제품을 더 늘리고 할인 품목도 더 많이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다음 달 12일 오후 1시부터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의대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세미나와 한인토론토 의대협회 소속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멘토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한인학생과 의대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가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됩니다. 참가 신청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학생증이 있는 학생은 $10, 학부모는 $20를 내야 하며 설명회의 모든 수익금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캐나다 한인의대 멘토십 단체 KCMMI가 의대 지원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캐나다 한인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RBC가 후원하는 이날 설명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며 어플리케이션 및 추천서 준비 과정부터 학점, 과외활동, 세부 조건 등 의대 진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영화 두 편이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감독상을 수상한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 소희가 겪는 사건과 이에 의문을 품은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배두나와 김시은이 출연했으며 10대 소녀를 다 쓰고 버리는 잔인하지만 무서울 정도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묘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상영된 다음 소희는 오는 8월 말 열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됐습니다. 특송 전문 드라이버가 배송 사고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다룬 영화 특송은 혈기 넘치는 자동차 추격전과 액션 장면,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연출과 편집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소피파이가 직원의 10%를 구조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온라인 쇼핑이 감소하면서 매출 둔화로 이어져 정리해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목표까지 5년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관리와 경영지원, 판매 부서 등을 위주로 최소 1,000여 명이 정리해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회사의 정리해고가 알려지자 주식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순위에서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북미 도시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토론토 대학과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북미 62개 도시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기지국의 신호 정보를 이용해 경제활동 수준을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복구율이 46%에 그쳐 52위에 머물렀고
반대로 노바스코시아주 할리팩스는 72%로 전체 20위, 캐나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토론토보다 순위가 높은 캐나다 도시는 온주 런던과 퀘벡, 알버타주 에드먼튼, 매니토바주 위니펙, 오타와 순이며 북미 전체 1위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로 155% 복구율을 보여 코로나 이전보다 활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